그 인터넷에 뜬 에이즈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제가 글자 그대로 그 혼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우리 생각에 에이즈 하면은 이건 우리나라랑은 별로 상관없는 병이다.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그 동성애자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이제 발생되는 병이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에이즈 감염자 수가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 기획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이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동성애. 이게 첫 번째 제목이었고요. 그 기획 기사 두 번째 제목이 이렇습니다. 10대와 20대 에이즈 심각 점점점 동성애 확산 때문 퀘션 마크를 하고 이 제목이 지금 뭔가 좀 그 심각하고 좀 놀라울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동성애가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이즈 감염자 수가 줄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동성애 청소년 젊은이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에이즈 감염자 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 중에 10대와 20대 감염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제 깜짝 놀란 기록이 최근에 에이즈에 감염된 신규 감염자 중에서 여러분 10대에서 한 60대, 70대까지 어느 세대가 에이즈가 가장 많이 감염되는 것 같습니까? 20대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20세부터 24세까지 에이즈 감염자 증가율이 15%. 이것도 엄청난데요. 이건 정말 내가 믿기지지 않습니다. 더 어린 우리나라 15세부터 19세까지 에이즈 감염자 증가율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20%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5세 하면은 중2, 중3 나이 아닙니까? 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기획 기사인데요. 근데 그 에이즈 감염과 관련해서 특이한 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지금 감염되고 있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에이즈 감염자의 92%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요, 이게 그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문제로 생겨나는 병이라면 남자 50%, 여자 50%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유독 남자 감염이 92%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겠느냐. 그것은 남자끼리의 그 성관계에서 비롯된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한다. 그런 전문가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는 동안에 머릿속에 하나 떠오른 게 뭐냐 하면은 최근에 서울시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허락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을 텐데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걸 허락했겠습니까? 저는 그 동생의 퀴어 축제를 또 허락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왜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작년 그 서울에서 있었던 동생의 퀴어 축제 사진을 저한테 누가 보내줬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니까요, 제가 보면서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그 해외 토픽 같은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 성적으로 타락한 유럽에서 벌어지던 그것들이 서울에서 이게 일어났다는 그게 제가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거의 반나체로 뭐 그냥 걸친 그 옷들도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그냥 서울 거리를 활보를 하는데 그 옷차림도 너무 민망했지만요, 그들 손에 들려진 피켓 이건 뭐 낯뜨거워서 인용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예요. 그 피켓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항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여러분 저 같은 그 50대 아저씨들은요 뭐 그런 사진 보고 해도 영향 안 받습니다. 그냥 좀 마음만 심란할 뿐이에요.
누가 주로 영향을 받습니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청소년들, 이제 성에 관심을 갖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 아이들이요, 부모에게서 성을 배우고 교회에서 성을 배우고 가정이 허락하신 이 성이란 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런 퀴어 축제 같은 데서 충동적으로 성을 배우면은 이게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해롭겠냐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은 죄와 그렇지 않은 것은 구분하고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건 죄가 가진 두 가지 속성 때문인데요. 여러분, 죄가 가진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제 막내 아들이 그 중학생 시절인데요. 주일 오후에 이제 저한테 한번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뭔 일이었냐 하니까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갔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아, 오늘 그 교회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 주일은 주의 날인데 영화는 주중에 봐라. 그 주일날 영화 보러 가는 거는 그 썩 좋은 거 아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평소에 그 목사 아들로 사는 거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됐다가 그날 폭발을 한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얼굴이 막 그냥 막 울그락 불그락 할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 집사님 집 애들도 다 그 허락을 해가지고 영화를 가는데 내 친구 그 권사님 아들도 허락을 받았다는데 왜 우리 집만 목사 아들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맨날 이래야 되느냐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내 친구 집사 아들 다 허락했는데 내 지금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달래주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빠가 너무하는지도 모르겠다. 네 말이 맞다. 주일날 영화 본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영화 한 편 봤다고 막 이게 막 하나님이 막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 얘기 잘 들어봐라. 이 죄의 속성이라는 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 허용하면 둘 달라 그러고, 둘 허용하면 셋 달라 그러는 게 그게 인간이다. 이제 주일날 영화 보러 가는 거 허락하면 네가 진도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이건 이미 확보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그래서 네가 여기서 절제하지 않으면 끝간데 없는 이 죄의 확장성 때문에, 네가 나중에 변질될 위험이 있다. 뭐 어린 중학생이 그거 다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날 이제 영화를 안 갔죠. 제가 말씀드리는 죄의 확장성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처음부터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또 2013년도에 유타주의 지방법원에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이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죄악의 확장성이 지금 방치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50년대 플레이보이지 자유다, 우리는 내 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포르노 허용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허용하고 그 다음 또 뭐 허용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두려운 건요, 죄의 확장성은 동성 결혼으로 만족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으로 확장할 것을 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크리스찬,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지에 기고된 글이 있는데요. 마이클 브라운 박사라는 분이 쓴 글이랍니다. 이분이 무슨 글을 썼느냐 하니까 다중혼이라고요. 지금은 이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결혼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남녀가 이제 성이 다 다르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는 건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남자,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 여자끼리도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니까
죄악의 확장성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다중혼. 이제 결혼 주례를 하는데요. 남자 셋, 여자 둘.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다중혼의 합법화가 지금 합법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소아성애의 합법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답니다. 소아성애가 뭔지 아시죠? 어린 그 사춘기보다 어리고 그 어린 애들에게 성적인 그 충동을 느끼는 또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그 이게 소아성애증 아닙니까? 다행히 지금은 이걸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죄를 지으면은 감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 심리학회가 이제 이 소아성애도 성적 지향의 일부이다. 남자가 남자끼리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게 그 소수의 성적 취향인 것처럼 어린애에게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이것도 성적 지향의 일부다. 제가 더 이상은요, 제가 민망해서 그러는 못합니다. 이제 유럽 쪽에서는 성적인 문제가 사람과 사람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죄악이 타락이 확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 지금 확장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느낌을 가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여기에 내 세 자녀도 호흡하는 이 땅이니까요.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웃고 넘기면 됩니다. 왜? 내 아이는 거기 안 사니까요. 이 대한민국은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호흡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어디까지 이 죄악의 확장성에 노출될지가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저의 두려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제가 이 타락한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가진 두 번째 속성인데요. 죄가 가진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접촉성입니다. 이 집요한 접촉성.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처음부터 동성애에 대하여 이렇게 그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게 됐겠습니까? 이 청소년 문화로 접근하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이 죄의 강렬한 또 집요한 접촉성이요. 지금 동성애를 다루는 애들이 잘 보는 그 웹툰, 그 인터넷에 있는 만화 이런 사이트에 가면은 동성애를 소재로 한 이런 만화가 동성애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지금 자유자재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접하는 게 그거랍니다. 여러분 그 홍어회 처음 드셨을 때의 그 충격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맨 처음에 누가 홍어회 그 장례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홍어회를 내가 걸렸습니다. 홍어회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 입 먹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배 타냈습니다. 못 먹겠더라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썩은 걸 왜 나한테 주느냐고. 중간 다 생략하고요. 저 지금 홍어에 없어서 못 먹습니다. 말하는데 군침이 돌아요. 제 심경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맨 처음 접할 때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뱉어냈던 그 홍어회를 지금은 매니아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요, 장례식 갈 때마다 홍어회가 나오고 식당 가가지고 홍어회 생각에 다시 시켜 먹어보고 또 맛보고 이 접촉성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느 시점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언제부턴가 홍어회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죄의 지속적인 접촉성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죄 짓는 거 그거 용서해 주세요. 성적으로 한번 실수한 거 그거 탓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이상의 것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홍어의 맛을 보고 저 사람은 홍어를 뱉어내는데 나는 이게 맛있어 죽겠다는 이것이 영적으로 접목을 한다면은 부모는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뜨아한 거예요.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사단이 노리는 건 우리가 한 번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홍우회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해서 홍우회처럼 맛있는 게 없다 이렇게 바뀔 때까지 눈앞에 홍우회를 내놓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죄가 가진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접촉성입니다. 여기에 우리 애들이 지금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지금 신앙교육 한번 보세요.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지금 이 죄의 강렬한 집요한 접촉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신앙교육은 일주일에 딸랑 1시간 10분 그 1시간 10분 안에 다 해야 되다. 설교, 찬양, 기도, 분만공부, 행사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죄악은 우리 자녀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집요하게 확장성을 가지고 그렇게 접촉해 오는데 거기에 교회는 무기력하게 짝이 없고 거기에 우리 가정은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주일인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난 한 주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무기력한 설교로 몇 명이나 영향력을 내가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아픈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자녀 교육과 관련한 두 가지 대안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자녀 교육과 관련한 첫 번째 대안이 뭐냐?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은 이제 소극적인 교육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적극적인 교육은 이제 양육하라는 게 양육하라. 자, 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노여움을 가집니까? 그 매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매를 아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를 들어서 그 아이가 노여워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없이 매를 드니까 노여워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지난번에도 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때는 엄마가 기분 좋을 때니까 시구스면서 다 용서해 줘놓고 지금 자기가 기분이 좀 나쁘니까 그냥 매를 들고 자기를 막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를 이 아이가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준이 없는 교육. 우리가 정말 정말 우왕좌왕하는 부모예요. 신앙 교육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은혜 받고 나면은 이제 주일날 그 학원 가지 말고 교회가 중등부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랬다가 중간고사 성적 받아보고 성적이 돼갖고 안 돼 싶으면 갑자기 또 중등부고 뭐고 성적이 이게 뭐냐 대학 가겠네 이래가지고 그 주일날 학원 잡아놨으니까 당분간 교회 가지 마.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 이런 상황을 맞으면 이렇게 교육하고 저런 상황을 맞으면 저렇게 교육하는데요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이 뭐냐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나오는 이 주의라는 이 부분은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소유격인데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주 예수께 속한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소극적으로 그냥 애 마음 상하게만 하지 않는 게 교육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지도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 양육하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주 예수께 속한 여러분에게 자녀 교육의 기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십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나는 가슴에 내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찰스 셀톤이 쓴 책 제목 다 아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기준이 있는 분들은요 내키는 대로 말 안 합니다. 막 내키는 대로 혈기 부리고 막 내키는 대로 두들겨 패고 좀 이따가 또 너무 심하게 두들겨 팼다 미안하니까 막 피자 시켜주고 용돈 손에 쥐어주고
이런 교육 안 합니다. 매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실까? 기준이 있다는 거. 저는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10년간 배운 것이 내 인생의 복중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기준을 배웠거든요. 아, 목회는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요, 개척하고 한동안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여기 강단 뒤에 옥 목사님이 서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준이 있다는 거. 가끔씩, 아주 가끔씩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가가지고 또 개척하면서 가끔씩 이제 메일이 와요. 요즘에도 이천수 목사님에게 배웠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천수 목사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곤 합니다. 가끔씩 이런 메일이 오면은 저는 그 희열을 느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이 있겠습니까? 저랑 함께했던 동역자가 저를 보고 기준으로 목회를 삼았다고 말한다면은 이 이상의 기쁜 일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처럼 목회해라. 제가 왜 대놓고 그렇게 말을 못합니까? 첫째는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고요. 둘째는 그만큼 바울만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게 초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 삶에, 내 선교에, 내 목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된 것처럼 니들도 이걸 보고 배워야 한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빠한테 배워라. 엄마만큼만 하면 돼. 엄마만큼만. 그건 엄마 아빠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시거든. 이 자신이 없는 데서부터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밀까부르듯 지금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요, 그것만 읽으면 이건 반쪽짜리 진리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그 에베소서 전체 문맥적으로 보면요, 그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의 줄거리 안에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이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큰 전제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곁가지들이 쭉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쭉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 자녀들아 그러면서 쭉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 4절 오늘 본문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 6장 4절 말씀은 성령 충만이라는 이 대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갈망해야 돼. 성령님. 성령님 저는 미련한 여자입니다. 성령님 저는 아버지라기에 너무너무 미련한 남자입니다. 도대체 내 이 가지고 있는 거로는 자녀 교육이 어려우니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 가정 교육에 내 자녀 교육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저는 제 설교가요 사람의 지혜, 이찬수 목사가 그냥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선포되는 시간이 될까 봐 어떨 때는 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그런가 하면 자녀 교육과 관련한 두 번째 대안이 뭐냐?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되 지속적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큰 전제를 선포하시고는 먼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7절부터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집요하게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집요하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요하게 가르쳐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집요한 죄의 속성을 알거든요. 우리 아이 영혼을 잠식하려는 이 악한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집요하게 집요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내는 거예요. 오늘 미국 교회 다 무너지고 유럽 교회 다 무너지고 한국 교회 무기력하게 짝이 없게 된 근본적인 죄악의 출발은 이 쇠마 교육이 순종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집요하게 애들을 가르치는 일은 대학 보내는 일만 하잖아요. 집요하게 여러분이 그 정도 집요함이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덜 섭섭할 거예요. 여러분이 집요함이 있잖아요. 애 대학 보내려고는 정말로 정말로 집요하잖아요. 왜 그 집요함이 신앙교회에게는 없느냐? 여호수아 3장 보면은 좀 많은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하던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을 묘사하는데요. 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범이 뭐예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하는데 지들만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 궤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 궤를 앞세웁니다. 무슨 의지적인 결단입니까? 지금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변질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준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한 가나안 출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락해가지고 사사시대 같은 때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는 혼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출발은 좋았는데, 출발에 정신을 살았는데 집요하고도 지속적으로 쉐마 교육을 하라고 한 이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후대들이 다 타락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분당 우리 교회 믿음 좋은 부모 이찬수 목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떻습니까? 죄의 속성 집요하게 집요하게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현실에 비추어가지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지속적이라는 말은 아예 다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저는 호세아 4장 1절 말씀이 두려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4장 1절이 원인이라면 2절은 결과예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다시 들어보세요. 원인,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결과,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2절에 지금 다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빼빼 가족 버스 몰고 세계여행, 이 책 제목이에요.
이 빼빼 가족 버스 몰고 세계 여행 이 책은 누가 썼느냐 하면은 사춘기 아이 셋을 기르던 아버지가 쓴 책인데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는 그래도 잘 산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자신도 삶의 기준이 없고 자녀 교육도 이래갖고는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놀랍고도 극단적인 결단을 해요. 어느 날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세계 여행 가자. 이분이요 자기 아파트 팔아가지고 조그만한 작은 버스 하나 사가지고요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데 25개국 163개 도시를 1년 동안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쓴 책인데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는 그 아이들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기 때문에 옛날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책에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같은 아버지로서 이분이 귀한 게 뭐냐? 첫째, 이분은 자녀 교육에 위기감을 느꼈대요. 위기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 둘째, 위기감 느끼고 끝난 게 아니라 뭔가를 결단했더니 뭔가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제가 자녀 교육 이래서 안 되겠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신앙 교육 이래서 안 되겠다. 위기감을 느끼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감을 느꼈으면 뭔가는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집에 가가지고 우리도 아파트 팔고 여행 간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행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자녀 교육 이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녀 교육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 교육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이 신앙 교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의 그 장애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그랬더니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우리 새아이를 생각합니다. 우리 큰딸을 생각합니다. 우리 둘째 딸을 생각합니다. 우리 막내아들을 생각합니다. 혼미한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 아이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이 아이들이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 춤을 추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아직 희망이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부모로서 저 마음에 주시는 탄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세상은 이 귀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잠식하려고 발광하면서 발악하면서 달려들고 있는데 주님 자각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회개하고 결단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하여 헌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가평 우리 마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구현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갈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같은 저들 일어나,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울보기 원하십니까?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이 기준이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혼미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미련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참으로 혼미함이 없는 그런 부모,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